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골프 하나 가득. 네, 아, 하나 TV가 만난 스타. 아, 우리 미녀 골퍼. 하나 금융그룹의 대표 골퍼시죠. 아, 특별한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멋지게 본인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허윤경 프로입니다. 저는 개그맨 정승환이라고 합니다. 예. 네. TV에서 많이 봤어요.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TV에서 다행히 보셨구나. 아까 뭐 모른 척 하시길래. 아, 그냥 일반인으로 하시나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허윤경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 1990년 8월 27일 맞아요. 오, 잘 조사했어요. 자, 혈액형 및 신장입니다. O형이고요. 네. 171cm입니다. 조금 안 돼요. 아, 약간 올리셨구나. 약 169 정도 되는데 올리신 거고요. 자, 좋습니다. 소속은 하나금융그룹이고요. 네. KLPGA 입회 연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09년 6월입니다. 야, 굉장히 베테랑 선수시고요. 자, 자기소개를 직접 적어놓으신 게 있어요, 자료에. 자료에? 네, 자료에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분한 성격이며. 잘 웃고 활동하기를 좋아한다. 목표를 세우면 꼭 이루는 스타일이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며 친구들과 수다 떨기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오. 어릴 때부터 표정 변화와 부드러운 이미지의 어니엘스 선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다. 네, 제가 신인 때 프로 처음 와서 작성한 게 맞아요. 와, 야, 기타 사항이 또 있네요. 기타 사항 또 읽어드리고 싶어요. 좋은 리듬과 큰 키를 이용한 아크가 넓은 스윙이 돋보이는 플레이어. 오, 2016년 솔라고 컨트리 클럽 박상현 기획실장과 10월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야. 늦었지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애기도 나셨죠? 네, 애기도 나셨죠. 아, 아유, 절대 못 가서 죄송해요. 아유, 전화 주셨으면 갔을 텐데. 자, 특히나 골프장에서 진행한 결혼식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대회 출전으로 바쁜 허윤경 프로를 대신해서 세심한 준비를 남편이 대신했다고 합니다. 야. 뭐 어떤 준비를 했나요? 골프장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뭐 꽃 같은 거. 꽃도 나고. 야. 사진 갤러리 뭐 위치 이런. 야. 섬세하시네. 네. 자, 그리고 시간을 내 찾아온 하객들에게 무료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아, 네, 맞아요. 네. 야, 대단하시다. 야. 멀리 오셔서 오전에 필드 라운드 하고 오후 3시 예식했어요. 야. 와, 그거 좀 일석이조네. 네. 그러니까 독특하네. 골프도 치시고 결혼식도 보고. 와. 야, 처음 골프 시작한 게 몇 살? 12살. 와. 누구의 권유? 본인의 의지? 엄마의 권유로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어머니랑? 네. 좀 늦은 나이 아닌가? 네, 좀 늦은 나이에요, 저는. 저 친구들 한 7살 그럼요. 때 많이 하는데 저는. 아, 진짜요? 저는 12살이라고 그랬고, 아이고,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더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요? 그때 골프채를 잡고 첫 번째 슬럼프는 언제쯤 오셨어요? 슬럼프요? 네. 한번 내려가자. 슬럼프요? 슬럼프 없었다라는 말이신데요? 네, 없었어요. 야! 없었어요. 와. 네. 근데 슬럼프라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게 정신 역시 골프는 정신력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프로 데뷔하시고 3승 네. 하셨죠. 네. 뭐 신문과 인터뷰에 나왔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첫 번째 대회 우승. 네, 맞아요. 그때 기분을 제가 준우승을 제일 많이 한 선수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봤어요. 네. 너무 시작했더라고요, 진짜. 네. 첫 승하기 한 달 전부터 연속 세 번을 준우승을 하고 연장전 끝에 우승을 한 거라서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되게 뜻깊었어요. 그때 받은 상금이 얼마?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적었는데 세금 빼고 9,200? 으아! 잠깐만. 아니, 여기 하나금융은 3억이에요. 으아! 야, 이거 상금이 3억이라고요? 네. 네. 그 만약에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구독자님들, 우리 또 애기들 골프를 시킬까 말까 뭐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궁금해요. 그러면 제 아들도 안 시킬 건데. 아! 아, 진짜로? 네. 왜요? 아유. 왜 궁금해, 왜요? 그냥 뒷바라지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골프란 스포츠가 정신과 마음과 이게 다 일치가 돼야지 잘할 수 있는 경기라 되게 힘든 경기인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스포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두 군을 만나셨어요? 근데 연애사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후노님의 기사를 검색을 다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다른 건 이미 다 했더라고 신문사에서. 아, 그렇죠. 부모님의 모든 걸 다 했는데 이런 연애 부분하고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아 이왕이면 우리가 특종을 잡아야지. 그렇죠. 새로운 내용을 전달해드려야죠. 남편이 자기가 오늘 찍은 사진을 보내줄 테니까 전화번호를 달래요. 야하. 뭐야? 이랬죠. 좋은 방법이다. 아 좋은 방법. 자연스럽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간 연락이 없었어요. 약간 선수 냄새가 살짝 나. 그런가 봐. 아니면 여러 명을 만나보다가 나가. 그렇던 건가? 자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 팬분들이 아주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정수환 씨가 우리 준비한 골프채가 네, 사실... 불러주시면 제가 그대로 네. 뽑겠습니다. 드라이버. 드라이버!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프 입문자에게 골린이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초보자이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이 중요하듯이 골프는 진짜 처음 배울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보통 하루에 몇 번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때리면 막 물질 맞아 손 막. 아프고 막 갈비뼈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엄청 나가고 막 그래요. 한 그래도 한 시간은 아! 네. 한 시간 때려야 돼요. 한 150개 정도? 아! 못하세요? 엄청 어려워요. 아, 그래요? 와. 아니 하셔야 돼요. 분들이 포기하시겠네. 연습 안 하고 잘 치시려고 하는 분이 잘못된 거. 정말 잘못된 거. 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해볼까요? 퍼팅. 네 퍼터. 야, 골프하면서 제일 좋은 점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자연을 이렇게 같이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배경 보세요. 저는 산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숲속은 좋아해요. 근데 골프장 가면 막 그 아침에 숲속 냄새 막 숲 냄새 막 새소리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슬 내리면 그 이슬도 너무 멋있고 나이 들었나?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골프가 운동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많이 걷고 18홀이 한 8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산악코스가 많아서 그 8km를 이렇게 걷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와.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자연을 접하고 운동까지는 했어요. 세 번째는 9,200만 원. 아 그건 프로의 경우죠. 아, 프로의 경우니까. 그리고 내가 한 대로 결과가 나오니까. 야. 내가 문제를 내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와. 그게 제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래도 이제 시아버님 잘해주시죠. 네, 너무 예뻐해 주세요. 네. 시아버님 할 때 영상 좀. 아, 우리 아버님 정말 항상 며느리 힘들다. 맨날. 아이고. 시아버님에서 딱 터지네요. 아유. 시아버님이 뭐 해주신 게 많으니까. 아, 항상 이제 애기도 많이 도와주시는 거 같아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항상 감사드려요. 못했지만 앞으로 더 이제 제 삶과 인생에 있어서 항상 저희 가족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잘 살아요. 아,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너무나 아주 매력 철철 넘치는 네. 부모님 만나 배웠습니다. 골프 하나 가득 하나 튀기 만났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지는 경기에서 네. 정말 최고의 또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허윤경 프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네. 은퇴하는 입장에서 이 선물 가장 든든하고 굉장히 필요한 선물일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본인 얘기했잖아요. 꼭 하고 싶은 일 네, 하고 싶은 일 하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TV 입사권. 뭐예요? 입사권. 저희 하나TV에 입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TV 관련해서 하나TV에서 네. 고뷰 관련 콘텐츠가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독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아, 좋아요. 아, 여러분 기쁜 소식 전하면서 하나TV의 골프 관련한 이제 우리가 어마어마 스타 영입했어요. 오, 대박이에요. 야, 연봉 2천에. 예. 야, 그 연봉 비밀. 연봉은 비밀. 저희 그 하나금융그룹에서 너무나 와. 많은 선물을 고민하다가 이제 새로운 향기로 뜻깊다. 네, 진짜. 새로운 향기로 거듭 또 태어나셔야 되니까 네. 멋진 향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금융그룹이 또 이제 하나TV가 또 이 저와 정승현 님이 우리 허윤경 프로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내일부터 벌어질 대회에서 꼭 우승을 기원하겠습니다. 허윤경 프로 최고! 최고! 최고!